안녕하십니까. 도시시대 국제라는 명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녹아가시는 의원님들께 일단 감사드리며, 바로 도시시대 국소관 2023년도 일반회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조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7억 918만원에서 2,260만원이 감액된 6억 8,658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2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공고료 2,20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제조 60만원을 계산하였고, 업무추진 기본여유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0조 허가과산입니다. 업무 추진 기본 여비 652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31조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53억 2,341만 2천원에서 3,456만원이 감액된 52억 8,885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적 기준점 조사 및 기준점 측량 603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개별 공시지가 제작 비용 260만원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 수당 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 인건비 116만 3천원을 목 변경 계산하였습니다. 232조입니다. 바른 땅 시스템 우편요금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토지정보과 행정운영 경비 1,692만 9천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33조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액 110억 2,780만 2천원에서 10억 223만 9천원 증액된 120억 3,004만 1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10억 2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수선유지급여는 6억 8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8만 5천원과 이자 발생액 2만 7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까지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죠. 도시주택국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조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767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2조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비 3,805만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339조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895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명시요율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쪽에서 387쪽 사항입니다. 2023년 이천시 도시계 시설정비 용역비 5억 3,627만원을 명시요율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추가선정지 대상단지 사업 공개 부족으로 4,500만원을 명시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비 보조금 1,343만 7천원을 명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7조입니다. 한옥건축지원사업 9천만원 중 8천만원을 보조사업자 공사지원으로 명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그 도시개혁의 계획위원회 수단이
사업설명서 상에 보면요, 그 15만원씩 15명에 1회에서 2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예산팀 조정금액으로 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5만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라는 얘기인가요? 담당 과장이 되시는 거 있어요? 원래는 도시과장 기념이 아니라, 그,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그, 청소 수당이 15만 원인데요. 지금, 저, 그, 예산 조정 결과 220만 원을 계산을 하는데, 실제 14명이 참석되면은, 그,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정금액에서, 그, 감액 계산된 것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4명이 참석했다고 보면 아직은 12월 분이 한 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15명이 참석할 것을 추정을 했는데 그 예산 10만원 조정을 할 때 5만원 다음에 계산을 했거나 그런 것들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주거구역 국도비 예산 내시 변경 통보가 있는데, 저는 그 이제 예산에서 변경된 이유가 국비도비, 그 비율이 변경이 돼서 변경됐다고 올라온 게 있는데, 전체가 이렇게, 경기도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더니, 이 내 그 공문에 보면은, 이천시는 국비 도비 12 기준이 80대 10대 10이고 다른 수원시나 뭐 이게 다른 안양 지역에는 뭐 국비가 90% 되는 것도 있고 12는 뭐 3%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대는 진정했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주 원인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지율이 또 작년에는 그 보상 대상이 주민소득 46%였는데 올해 47%로 늘면서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또 공문에 나타나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 시군의 사회복지 금액이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렇게 비율이 변경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평이나 여주, 과천 이런 데처럼 사회복지 비율이 낮은 데는 이 부담 비율이 90대 7대 3에서 80대 10대 10 이런 식으로 변경이 그래서 조정됐습니다. 사회복지 비율이 좀 낮은 데라는 사회복지 예산이 네. 그 작으면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서 그 비율을 따져서 우리 2020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서 이번 이제 그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었기 때문에 80대 10대 10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골이나 이런 부분 복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지역 계급이나 이런 쪽은 예산이 증가되면 사회복지가 예산이 간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줄어듭니다. 저는 제 생각이 수원시나 성남시는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를 자부감이 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됐다는 얘기는 오히려 수원이나 성남이 지원해줘야 될 사람이 더 많다, 취약계층이 더 많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바뀔 수가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내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폐기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임시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니까 순회계 위험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안정화 자금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일반 폐기계도 이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금의 흐름이나 내년에 예산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관부서에서도 이런 그 특별회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폐지되거나 내지는 이런 거는 절차에 맞춰서 예측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좀 형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86페이지 보시면 주택조합 소장에 4,500만원을 이용을 했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그 안이 그 풍부 차차에서 하고 후기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발상 통합받고 불상공사로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 9월 25일날 이제 선정이 돼서 공사기간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겠네요. 근데 이게 보장 그 차선도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 진짜 김정은 선생님, 이거 외부도 회의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9월 25일날 이제 선정 결과가 공고돼서 그게 공고는 됐지만 그 이후로 절차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10월달에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게 보조금 받으려면 아시다시피 뭐 통장도 만들고 뭐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 이내 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말씀 그거잖아요. 그죠? 공동, 공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